105주기를 맞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올해 처음 제주도 행사로 격상돼 열렸습니다. 오늘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천재연폭포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광복회원,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선열의 뜻을 기렸습니다. 오영훈 지사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사역조사와 정비 등을 진행해 제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